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자랑하자. 여호와를 자랑하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을 자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선포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보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죄를 씻기움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첫 번째 발걸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죄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라는 말을 합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수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죄인이 스스로 아무리 자신의 죄를 씻는다 해도 죄인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첫 시작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를 향하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심하며 죄를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예수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가 죄에 빠지면 그 죄를 보고 정죄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죄에 빠진 형제자매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본문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칭찬받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죄를 드린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실래요? 다음번.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린 양은 유월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때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 축제를 지낼 때마다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제물이 됩니다. 레위기 1장에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양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기른 양을 가져옵니다. 양을 사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때 자신이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하는 안수가 없다면 제물이 아니라 도살입니다. 따라서 예수께 죄의 고백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도살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을 도살합니다.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을 죽일 때 제사장이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13세가 넘으면 속죄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도살 방법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도살 방법은 양의 미간 사이에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입니다. 미간 사이를 칼로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살하는 사람이 능숙한 백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어린 양의 눈을 바라보며 칼로 찌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힘들 것입니다. 이 양을 직접 잡아서 제사를 한번 실험해 본 한국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 할 때 칼로 몇 번을 찔렀을 때 양이 죽었냐면 약 50번 정도 실수를 거듭한 끝에 양이 죽었답니다. 양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나이가 어릴수록 더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미간을 정확히 찌르지 못해서 눈을 찌르기도 하고 콧등을 찌르기도 하고 잔혹하게 이를 데 없는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마치 십자가의 죽음처럼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죽을 벗깁니다. 발목으로부터 시작되어 머리까지 벗겨냅니다. 가죽을 완전히 벗겨내어 생사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겨져 매달리신 것처럼 다섯 번째로 각을 뜹니다. 다리와 몸통과 머리를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제물 대신 예수님은 이처럼 산산이 부서지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각을 뜬 조각을 불에 태웁니다. 하나님은 이때 타오르며 나는 향기를 맡으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불에 타올라 소멸되는 향기를 맡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이란 소리를 듣게 되면 제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양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33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치유의 은사, 능력을 행함, 예언, 영의 분별, 방언, 통변의 은사 등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덕목을 주시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39절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 경외하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예배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린 양 제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